의료 분야의 대도시 쏠림 현상이 심각한데요. 특히나 중증질 환자의 경우는 더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역 병원에서는 수도권과의 의료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서창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창원에 사는 문모 씨는 최근 위암 2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갑작스런 발병 소식에 수술을 잘 한다는 부산의 대학병원 두어 곳을 알아봤지만 돌아온 대답은 수술까지 한달 이상 기다려야 한다는 것. 이래저래 알아보던 문 씨는 결국 창원의 한 병원에서 입원 하루 만에 수술을 받았습니다. 진료를 받아야 되는 부분도 굉장히 시간적으로 많이 기다려야 되고 알아보니까 한달반 정도에서 기다리더라고요. 하지만 이런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중증 질환자가 자신이 거주한 지역에서 입원 진료를 받는 비율은 서울은 93%인 반면 경남은 44%에 그쳤습니다. 특히 충수염 같은 비교적 간단한 수술을 경남에서 받는 비율은 84%나 되는 데 반해 뇌종양과 유방, 위절제술 등은 낮았습니다. 이 같은 격차를 줄이기 위해 정부는 올 하반기부터 일정 수준 이상 규모와 요건을 갖추면 지역 우수병원으로 지정한 뒤 성과를 내면 보상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지역 병원들 역시 서울의 유명 의사를 영입하는 등 수도권으로 쏠리는 환자를 붙잡으려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정년 퇴임하신 분들 여기 모셔가지고 촉탁의로서 몇분 계시지만 그런 분들하고 모시고 와가지고 진료를 우수 진료를 하고. 병원들의 개별적인 노력뿐만 아니라 정부와 지자체의 과감한 투자, 대형 병원과 중소 병원 간 역할 분담 등 시스템 개선도 뒤따라야 의료 격차 해소를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서창우입니다.